안녕. 이게 얼마 만에 키는 V앱이란 말이냐? 이게 여러분, 이 핸드폰 지지대가 없어가지고 좀이 뭐래 대칭이 좀 거시기 해요. 얼굴이 왜 이러지? 나의 귀여운 삔. 오늘 너무 재밌었어. 시즌콘도 재밌었고, 인기가요에서도 우정들 만나서 너무 좋았고. 역시 오늘 TMI는? TMI? 아! 아까 퇴근해서 은사랑 비빔국수를 먹었어. 내가 양념장을 만들고 은사가 소면을 삶았어요. 주현이는 물을 떠오고 있어요. 여기는 제 방이에요. 엑시랜드예요. 비빔국수 먹었어, 비빔국수. 완전 맛있었어. 실패할 수 없는 레시피. 일단 고추장 한 스푼, 진간장 한 스푼, 설탕 두 스푼, 고춧가루 두 스푼인가, 한 스푼인가? 아, 고춧가루 한 스푼, 식초 한 스푼. 1인분 기준이에요. 해서 양념장을 만들고, 엄마가 보내준 열무가 사실 다 하긴 했는데, 열무를 이렇게 송송송송 넣어서, 열무 국물도 조금 넣어가지고, 휘뚜루 마뚜루 비벼서, 휘뚜루마뚜루, 막았지롱. 휘뚜루마뚜루. 오늘의 첫 끼였어요, 그게.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I'm so fine, 난 너무 매력 있어. I'm so cool, 난 너무 멋져. I'm so, 젤리 튀어 so, so 나갔잖아. 맞아요, 언니. 아, 아까 익순이가 핑크 봤길래 나도 핑크 봤는데 언니가 뺐네. 별로 안 예뻐서. 그래서 지금 머리가 살짝 사각형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젤리를 더 들고 오셨네요. 언니가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오늘 인기가요 잘 봤어요? 아니, 여러분, 오늘은 팬사가 없으신 제가 오늘 뭐야 이렇게 했어요. 잘했지. 팬사랑 바보 2명. 궁금한 거 아우, 저렇게 보니까 안 있으면, 보여서 핸드폰으로 좀 켤게요. 궁금한 거 없으면 지금 물어보라고. 얘기도 좀 하고. 어디 한번 물어봐보라고. 아니, 아까 새로 모드를 혼자 켜가지고 27초 만에 끈거 싫어요? 언니 덕분에 지금 이거 1.5 하잖아요, 지금. 진짜 오마가 뭔데? 언니가 아까 1화를 27초 만에 해가지고 다시 켜가지고 1.5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소정아, 프로미스나인 채영님 트위터 답장 봤어? 봤어요. Stay with me, Stay with me, stay with me, stay with me, stay with me. 구름 위에 파이어월. 하늘 위로야.
죄송합니다. 하늘위로 파이어 공식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멋대로 가사를 노래 너무 좋고 저 맨날 들어요. 진짜 프로미스 나인 최고. 왜 집 가서 본다에 지금 또 혹시 울정이들 재미난 주말 보내고 있니? 그렇겠지. 일요일인데 오늘 날씨도 좋고 비 온다면서 비도 안 오더라. 비 잠깐 왔어요. 그래? 언니 되게 섹시한 사슴 같대. 땡큐. I'm a sexy Bambi. 영어로 인사해. Hi. I'm Exy. I'm Minjeong. Today is very amazing today. Amazing day. 어떤 분이 시즌콘 보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고 계시다고 오늘 너무 재밌게 봤다고. 저희를 보러 부산에서부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초복이었는데 뭐 먹었나요 두산? 저희 어제 초복이었어. 치킨! 치킨 그 교촌 치킨에서 그 뭐 먹었지? 핫? 아니야 레드윙이랑 레드콤보 레드콤보랑 그 그냥 콤보 허니콤보 허니콤보랑 그 쌀 박혀있는 거. 아 다 틀려. 쌀쌀치킨 쌀쌀치킨 이렇게 먹었어요. 은선이 아까 콘서트에서 수빈 언니랑 뭐 했어요? 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얘기해드리자면 그 이루리에 저녁만 설이지만 내봐 너의 마음을 내게 보여줄 하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근데 이 동작을 할 때 수빈 언니 팔찌에 머리가 낀 거예요. 수빈 언니가 그래도 이러고 가고 있더라고요. 못 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떼주는 해프닝이었습니다. 아니 방금 하영이 전화 왔다. 하영이가 카톡 왔었거든요. 아, 무예비 중이라고 말해야지. 아, 알아. 아, 그래? Stay with me, stay with me, stay with me. 언니 이제 스피커 해도 돼요? 아, 스피커야. 우리 우정들한테 인사해 주세요. 너무 부끄러워요. 안녕하세요. 네, 우정님들. 저희 언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정 너무 좋죠? 우리 우정도 너 우정들 그 뭐냐 우정들도 좋아하잖아요 프로미스 나인 분들. 아닌 척 하지 마. 언니 저 지금 엄청 더워요. 진짜 어딘데? 아닌데 너무 부끄러워요. 아 진짜? 부끄러워. 부끄러워 하지 마. 언니 저 멤버들이랑 차에 있는데 이거 언니들 노래 너무 좋다고. 아 정말? 좋아. 어떤 분 목소리가 이렇게 예뻐요? 이번엔 제가 너무 팬이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 챙겨본. 부끄러워라. 제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저도 사실 낯을 많이 가려요. 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려서. 아니에요. 저희. 네. 팬이에요. 다음에 같이 밥 먹어요. 아 부끄러워. 아니 프로미스 나이 프로미스 나이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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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요. 언니 어 더워. 아 언니래요. 어머 어떻게 선배님. 아 언니라고 해도 돼요. 아 어떡해. 어머 감사합니다. 어떡해. 진짜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저희 네 사랑합니다. 아 나 얼굴을 못 들겠네. 너무 우정 못 본 척 해줘요 이거. 언니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방 고생했어. 먹으러 가요. 좋아. 네 언니 브이앱 잘 하고. 응. 아베베
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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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찍은 셀카 우정들한테 보여줘도 돼? 아, 당연하죠. 알았어. 일본 보여주셔도 돼. 아, 좋겠다, 셀카. 알았어. 언니, 조심히 고마워요. 들어가, 응, 연락해. 네. 어떤 분이 소정이 얼굴이 머리보다 빨개지고 나 진짜 너무 빨개졌어, 얼굴 어떡해.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 들으실까? 하영이랑 찍은 셀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 짠! 너무 귀엽지? 어우, 더워. 휴, 더워. 빨리 프로미스나인 분들 노래 틀어주세요. 근데 나 진짜 노래 다 들어요. 다 알아요. 프로미스나인 선배님들. 프로미스나인 분들 노래 진짜 다 들어. 너무 좋아. 뭐하지? 최신곡 스테이 디시베이로 가자. 맞죠, 여러분? 아, 지금 우리 연습실 가야 될 것 같은데? 인사에 같이 해봐야 돼. 이런 약간 우정을 다지는 샷들 너무 보기 좋지 않나요? 박수. 아유, 박수 나와요 계속. 아니 그렇게 막 아니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전 막 되지는 않죠. 내가 해서 그래, 내가 아, 해서. 네. 우리도 이런 거 네. 하고 싶다, 그지? 우리 하면은 웃겨. 10명이 나와가지고. 아니에요. 또 우리 우정 여러분들 이래야 또 재밌어 하시잖아요? 추소정 질투난다. 디스코. 우리가 하면 디스코. D.I.S. 맞잖아. 생각했잖아. 하지 말라고. 언니 진짜 더워하네. 아, 나 진짜 너무 부끄러워. 아, 머리 좀 묶어야겠다. Stay with me, stay with me. 어, 죄송해요. 어, V에 보려니까. 아. 아, 플로버 분들 맞아. 플로버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버전은 마음에 드셨나요? 저희가 프로미스나인 분들 정말 좋아합니다. 우정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소주 마신 거 아니지? 먹고 싶다. 뭐 먹고 싶어. 그럴 리가. 안 먹었어요. 누가 저녁밥에 약 탔나요? 그만큼 맛있었다고 저녁에. 맞아, 언니가 만들어준 거 내가 보여줄까, 우정이들? 언니가 어떻게 만들어줬는지? 사실 비비는 거랑 어, 약간은 보여줘. 그죠, 이건 내가 했지만 어, 이 고추 고명도 내가 올리긴 했지만 언니 잘 만들었다고. 맛있었어. 보여? 지금 색이 살짝 조명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 진짜 맛없게 보여, 어떡해. 아, 진짜 맛있었어, 내가 이거 좀 이따 올릴게. 진짜 맛있었어.
오늘 술 안 마셔? 못 먹어. 우리가 맨날 술을 먹는 줄 아시는 것 같은데. 맨날 술인 줄 알아. 죄송한데요. 저희 잘 안 먹어요. 은서야, 너의 던 챌린지 어딨어? 아, 은서 조만간 찍을 거예요. 저 이게 한 번에 몰아치면 화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이번 주다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찍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와, 우리 진짜 방정 맞다. 어떡해, 우리 진짜 싫어, 어떡해.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이상하대. 수연아, 진아 언니 어땠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우주소녀 모두가 권진아 언니한테 동생이야. 아, 그래? 노래를 누다 다른 언니랑 동갑이야. 권진아 분님 노래를 다 너무 좋아하는데 언니가 보자마자 눈으로 인사해 주시더니 제가 언니 너무 감사. 아, 그리고 이러셨어요. 저희 보시고 퀸동 진짜 잘 봤어요 이러셔가지고 퀸동 자기 이제 퀸동 다 봤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기뻤고. 일단 언니가 사실 그 퀸동 방송할 때부터 DM으로 막 응원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노래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권진아 언니의 Snail Snail Love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 아~ 나는 뭐니 뭐니 해도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해. 끝. 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언니 나보다 우리 둘의 소주 브이앱은 진짜 소주 먹은 바이브처럼 하는 거 맞아. 그래 널 떠나줄게. 언니 누가 소장님 골프 선수 같아. 누구냐? 언니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얼마나 편한 옷인데. 예뻐. 보이지? 언제 들어도 너무 좋네요. 노래방 각이다. 그러니까 진짜 노래방 가야 될 것 같아. 노래방 가면 여러분 저희 둘 대신 엄정화 선배님의 D.I.S.O.를 불러주세요. D.I.S.O. 미친 듯이 춤추고 네 멋대로 뷰던 디스코 뷰던 디스코 D.D.D.D.I.S.O. 당신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This is jelly. Oh, jelly, jelly. It's vegan jelly. Yep. 어떤 분이 두 배 자제죠? 여러분 대화방을 사이좋게 씁시다. 언니 초봄 선배님이랑 챌린지 어땠냐고. 초봄 선배님 챌린지 일단 너무너무 떨렸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그 우리 쇼크하우스 챌린지를 저랑 보미 선배님이랑 찍었었고 초롱 선배님이랑 원래 설아언니랑 찍었었는데 그 촬영을 제가 하잖아요. 근데 제가 녹화를 잘못한 거예요. 어머.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그 자리에서는 바로 알지 못했고 한참 후에 대기실에 와서 제가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또 다시 가서 부탁하기가 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바쁘신데 제가 이제 지나가는 길에 마침 대기실 지나가는 길에 그 에이핑크 선배님들 매니저님이 계셔가지고 혹시 정말 죄송한데 제가 녹화를 잘못해서 영상이 날라갔다. 혹시 지금 제가 저희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저랑 한 번만 더 찍어주시면 안 되냐 했는데 이제 그때 마침 수롱 선배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님이 그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수롱 선배님이 너무 수롱 선배님이 너무 친절하시게 아 당연하죠 이러셔가지고 저랑 다시 찍었다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피캣 노래 너무 좋아. 안무도 너무 좋고 미연쌤 숨은 그림 찾게 하세요 우정 여러분들. 그림자 노래할 수 있어? 응. 달팽이. 늑대. 여우. 노래 너무 좋아요. 엑신 오늘 다영처럼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런 아까 말을. 오늘 댓글에서 오늘 엑신은 다영처럼 보여요. 다영이 여기 있었잖아요? 보이지 못했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이 그러면 원래 우리 둘은 가만히 있게 돼요. 근데 그 둘이 없으면 우리 둘이 돌아가면서 하죠. 이번 활동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의상이 뭐냐? 지금까지. 나는 바뀌었어. 원래는 인어착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걸로 치면. 근데 캐주얼. 우리 자켓 때 입었던 그 많은 우정분들이 캘리포니아 핫걸이라고 해주셨던 그 옷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춤추기가 일단 너무 편하고 신발도 운동화여서 나도 LA차 LA 핫걸차 그 브라다 얍 얍 브라다 그리고 오늘은 약간 오늘 약간 좀 하이틴 브라다 오늘 것도 예뻤어요 전 역시 편한 게 최고야. 춤 보여달라고? 오른쪽 이게 뭐야? 둘. 떡볶이 춤 떡볶이 춤 오른쪽 하나 둘셋 떡볶이 떡볶이 은은은은 떡볶이 아니 몰라 몰라 에스파 분들 신곡 당연히 들어봤죠. 나오자마자 들었죠. 저희 무대도 다 챙겨보고 진짜 활동하면서 돌맛이 너무 많이 나요. 다들 너무 예쁘시고 다들 예뻐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보면서 감탄했잖아 우리. 진짜 눈이 행복해요. 하루에 복지야. 근데 난 도깨비 불 좋아. 맞아 그거 진짜 좋아. 그래서 안무 약간 절제된 섹시미 같아요. 맞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셨지?
주연 언니 술 마셨냐고? 왜 술 안 마셨어요? 내가 그렇게 차분한 게 어색해? 청아랑 챌린지 오늘 올라왔는데 틱톡에? 요즘 주연이 텐션이 낮아진 것 같아. 이쁜데 25살? 주연이가 텐션이 낮은 적이 있었나? 내가 요즘 성숙해져서 그래. 언니 이쁜데 25살 틀어주세요. 너 25이야?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언니. 예쁜데 28살 예, 예. 28살. Oh, baby. 우리 연습생들 진짜 많이 맞아. 내가 근데 이 노래가 진짜 성진 선배님이 25살 때 이 노래를 성진 선 그러니까 성진 선배님 25살 때 이 노래를 냈다는 게 난 너무 천재적인 거 같아. 나도 하나 써야겠어요. 요즘 따라 거울을 보면 예쁜 날 28살로 달라진 걸 지도 몰라. 그래서 요즘 다들 내가 조용해졌다고 느껴지나 봐. 뭔지 알아? 진짜 추억이죠, 여러분? 근데 이 노래가 올해 1월 1일에 이루리 다음으로 진짜 많이 듣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내 나랑 같은 나이 동년 98년생들이 다 25살 되자마자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말했잖아, 누누이. 25대가 진짜 제일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아니 누누이 말했다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 난 팬분들한테도 말했어. 나 25대가 제일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어떠한 내 앞에 지금 노인 상황이 막 힘들어서 그렇다기보다 그냥 25이라는 그 나이가 주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어 있어. 그리고 막 약간 사람들이 25이랑 반오십 반오십 하면서 벌써 50이 된 거.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죠. 그 지금 25이라는 나이가 너무 아직 예쁘고 진짜 이 노래 가사처럼 맞아. 그런 마음으로 다들 이 노래를 듣지 않았을까. 어떤 분이 액션이는 30살로 노래 만들어보는 거 어떠니? 근데 요즘은 드라마도 언니 서른이 서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인생은 그거. 그러니까 위로하는 거? 아 위로가 아니고 그런 키워드가 요즘 하나씩 나오고 있으니까 언니도 빨리 알았어? 그 키워드를 하나 해봐라 이런 거지. 진짜 너무 재밌죠. 아 어쩌다 서른 그래 어쩌다 서른도 있고 잠깐만 물 좀 가져. 아 반바지 입었잖아. 조심해. 우정이도 잔소리 잔소리.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엑시 위한 잔소리. 내 말 듣지 않는 언니에게는 뻔한 잔소리. 진짜 여러분. 댓글 좀 읽어볼게요. 이번에 안무 영상 없어요? Coming soon! 아, 왜 이렇게 차붙한 게 없대? 진아 언니 게시물 봤냐고? 왜? 진아 언니 뭐 올리셨는데? 네 자리야. 아, 여기 앉아. 아, 네 자리야. 아니 언니 아, 여기 앉아. 내 자리야. 아니, 언니 앉아. 언니가 내 자꾸 자리야. 언니가 자꾸 나 가려서 화면 밖으로 알았어. 나가서 일로 왔어. 축하드려요 선배. 미친놈아! 싫어요? 얼굴 빨개졌어. 어떡해? 어떡해? 뭐야 좋아? 어. 부럽다. 기분 진짜 좋아.
야, 어떡해! 벌써 이걸 세 껍질을 다 먹은 거야, 우리? 네. 진짜. 어떡해! 잘 먹는다, 잘 먹어 아주. 어떡해, 진짜! 뭘 어떡해! 아, 이현이 스윗해! 댓글 달고. 아, 기분 진짜 좋아. 너무 좋다, 여러분. 축하해. 우리 오늘 둘 다 부끄러운 일들이 많네. 네. 젤리 그만 먹자 당원이다. 여러분 이거 당이 그렇게 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건 젤리야, 이거. 이거 칼로리도 엄청 낮아. 소리 너무 많이 질렀나봐 여러분. 지금 우정들이 다 질투하고 있다고? 뭐 이런 걸로 질투해. 주연이의 파자마가 너무 예뻐요. 이것도 우정이 사준 거다. 우정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근데 이거 진짜 오래 입었어. 이거 한 3년째 입고 있는 거 같은데? 아 근데 은서가 진짜 하얘서 나랑 차이가 쫀다. 나 진짜 까맣구나. 안 까매. 나 진짜 까매. 나 오늘 진짜 내가 너무 까매가지고. 아니야. 주연아 얼마 전에 손톱 부러졌니? 손톱 부러진 게 아니고 오늘 다 제거했어요. 난 손톱 떨어졌어. 다 제거했어. 여기도 떨어졌어 두 개. 진짜 이거 진짜 싫은 거 알고. 요즘 짠다라는 말 왜 이렇게 많이 써, 추 소정? 짠다라는 말 원래 많이 쓰는데요? 소정 언니 머리 묶음이 진리. 고마워. 나도 댓글 좀 달까? 엑시 언니 근데 옷색이 벽지색이네요. 와 맞아. 지금 만 명 넘게 보고 있어. 진짜? 안녕. 아 목욕 가운인 줄 알았어? 그지? 근데 그런 재질이라서 진짜 느낌 진짜 좋아요 여러분. 수건 재질. 오마이갓, 엑시는 18살이 아닙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오마이갓, 엑시는 18이 아닙니까? 나도 믿을 수가 없다. 주연이가 먹는 티 뭐예요? 이거 보시 마실라나? 이거 뭐지? 소정이 팔에 엉덩이를 달고 있네? 뭐야? 아 이거? 아 뭐야? 진짜 일상생활 불가능이다. 진짜 뭐야?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 노잼! 그거야. 내가 체리야 체리. 내가 노잼이라는 거면 진짜 노잼인데. 아 정말. 노잼. 이거 아워티?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언니 05년생이랑 결혼 어때요? 05년생이면 몇 살이냐? 언니랑 10살 차이지. 18살이네. 그러네. 낭낭 18세. 미자잖아 여러분. 미자는 조금 힘들죠. 아직 K고딩이죠 K고딩. 언니들 손민수 할 아이템 좀 챙겨줘 추천해줘. 저는 이런 텀블러 추천합니다. 이게 운동할 때도 좋지만 집에서도 요즘 엄청 시원한 거를 계속 오랫동안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일회용품보다 되게 좋습니다. 텀블러 할인도 커피매장에서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텀블러 쓰세요. 진짜 좋아요. 우린 텀블러를 항상 챙겨 다닌답니다. 'Dion is really good song. I really love it. Thank you. 렉 걸리나요? 와이파이 때문에 그런가? 와이파이 꺼볼까? 아 지금 괜찮을 거야. 일단 끄지 마봐. 그래? 여러분 지금 렉 많이 걸리면은 댓글로 써주세요.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아 그래? 알았어. 소중언니 마감 플러 대상 총자 언제 뽑을 거냐고.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늘 이제 그래 연예인 연예인분도 참여하는 언니 망한 사지. 아 연예인분이 참여하신 게 아니라 아 팬분이 이제 채영님 팬분이 프로미스나인 분들 팬분이 이제
올려주셨는데. 알레가 안 걸린다고요? 알겠어요. 내가 봤을 때 이번 활동으로 액션이 영어 실력 성장했다 한 표. 왜? 어딜 봐서? 글쩍글쩍. 아니야! 단단히 오해했어. 아, yeah. I love you. Thank you. 애티튜드가 살짝 글로벌해진 것 뿐이야. Yeah. 이제 곧 LA 갈 거라서 사람이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장착해 나가고 있어. 작사할 때 팝하고 쓰나요? 작사할 때 여러분 모든 작사가들이 팝하고 써요. 아, 언니 써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진짜? 이게 그 지금 거절남았음 이것도 다 팝하고 해서. 이게 문법이 틀릴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팝하고 확인을 하죠. 아, 그건 확인 용도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우정이 말하는 거는 팝하고로 쓰냐고. 팝하고로는 근데 언제 어디서든 쓰죠. 맞아. 가사를 마지막에 점검할 때도 쓰고, 영어 가사가 필요할 때도 참고하기도 하고. 언니는 확인 용도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언니들 요즘 좋아하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좋아하는 노래. done. 좋아하는 노래. 근데 저는 활동하면은 그 같이 활동하는 분들의 노래만 들어요. 맞아, 언니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계속 듣잖아요. 거의 한 달 내내, 길게는 뭐 한두 달을 매일 그 노래를 들으니까 그 뭐냐, 항상 활동할 때마다 데뷔 때부터 같이 활동하는 분들의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 활동할 때는 나 오늘 거 얘기해줄까? 자, 하루님이 부릅니다. Perhaps Love. 사랑인가요? 그댄 그 뭐지 이름? 이거 You're good! 우리 어제 윤은혜 선배님 만났잖아. 맞아. 사실 그래서 들었어요. 언제부턴 건지 기억나지 않아. 왜 기억이 안 나? 이것 봐, 너만 하얗게 나와 하면은 난 왜 하얗게 안 나와? 러브 에이드 듣고 싶어요. 당연히 틀죠. 오늘 비비지 막방했어요. 핸드폰 조명이라고? 나 핸드폰 조명 켜도 이런데? 사랑인가요? 그댄 나와 같다면 시작인가요? 마음이 자꾸 그댈 사랑한대요. 온 세상이 맞아, 나는 그게 매력이야. 왜 이제 들리죠? 설명하려 해도 네가 내게 되어 눈 한 번이 돼. 저는 주로 로직을 씁니다. 위너 선배님 새 앨범 들었어요? 그럼요. 위너 선배님도 같이 활동하시니까 I love you. 맞아, 나 가을 웜톤이야. 그게 나와 같다면 시작인가요? 마음이 자꾸 그댈 사랑한대요. 온 세상이 이진희 분들 신곡 당연히 들었죠. 후나 스니커즈죠. 하나 둘 셋 get set go.
XG 분들 제가 진짜 좋아해요. 진짜. 저 그거 뭐냐 티피토스 나왔을 때부터 저는 봤었어요. 그래서 다영이도 저 때문에 알게 됐었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번에 음반하면서 만나가지고 제가 진짜 그런 말 잘 안 못하거든요. 근데 딱 만나자마자 저 진짜 너무 좋아해요 이랬어요. 진짜. 너무 잘하고 너무 귀여워. 제발 브라질로 오세요. I really really want to go Brazil. 은서 인스타 아이디 왜 더블 이에요? 은서. 아니 언니들이 그 저희 멤버 언니들이 은서야라고 할 때도 있지만 언니들이 약간 기분 좋거나 아니면 진짜 부탁할 거 있거나 약간 무언가를 같이 하자고 할 때 응떠야라고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응떠에서 약간 응을 약간 좀 따봤습니다. S-I-S-T-T-A-R 아까 뭐 틀어달라고 했죠? Love Ace I love it, love it, love it I love it We got your back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우정 여러분들도 배우실게요. I love it, love it. 이거야? 여기 요. 두 번, 아,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Love it, 아, 이렇게. Love it, love it, ice, ice, love, love, aid, aid. Love it, love it, love it, love it, ice, love, aid. Okay. 아직 멀었어. 아니 여러분 일단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에 활동 개인적으로 진짜. 친구랑 같이 해서도 너무 좋았지만 그 킹덤의 뭔가 잘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는 비비지 세 분이랑 다 친해졌네요. 근데 킹덤 때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게 비비지 서라고. 은서도 비비지로 들어가자 해서 비비지 서. 은서도 좀 잘 어울려. 너무 감사하다. 같이 해주신다. 하지만 난 영화는 웃으신 거지. 아, 그렇지. 근데 약간 피처링 느낌으로 아니면은 아, 약간 깜짝 게스트. 알죠? 네. 하고 딱 나와야지. 엑시 언니는 비비지랑 친해질 생각 없나요? 여러분 이 언니 생각보다 뒷구녕에서 친해요. 뒷구녕에서 친하.. 근데 나 진짜 친한 사람이 없어. 별로. 아니 근데 언니가 약간 그러니까 비비지 분들이 친해요. 직접적인 친분은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신비 친구는 저랑 같이 밥도 먹은 적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고 다른 분들은 우리가 험난한 걸 같이 함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냥 괜히 반갑고 맞아 맞아 뭔가 의지되는 게 있어. 뭔가 활동하면서 뭔가 그렇고. 너무 반갑고 막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맞아, 같이 맞아. 활동만 해도 뭔가 맞아, 그래 맞아. 좀 뭔가 의지돼. 맞아.
또 오늘 들었던 노래 청아 날 더욱 싸게 만들었죠 I'm my mind 아, 그 최근에 더쇼 퇴근길 라이브요? 그거 진짜 여러분 제작진분들도 생각 못했던 사고였어요. 그 1층에서의 모든 로드가 진짜 그, 거기 진짜 민망한 거 알지? 그 로비 다 있잖아. 네. 모든 그 프리즘 거기 직원분들이랑 SBS 직원분들 근데 이제 그때 막 하는데 모든 분들이 저희를 보시면서 조금 약간 피식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 웃음을 드렸다면 다행입니다. 저희는 그것만 만족해요. 저번에 언니 나 그 뭐지 KBS 키스 더 라디오하고 우리 벌칙으로 두 배속 했을 때 나 고장난 로봇 같다고 내가 2배속 아아 벌칙으로 했던 거? 재밌었어 키스 더 라디오 아니 수정아 던설 아파트 욕으로 돌려 욕 아니야 거기서 럼마스 아빠 럼마바리야 여러분 이것도 안무 나오기 전에 다영이가 안무를 만들었는데 주연 언니 내 남자친구가 되어줄래? 넌 너무 잘생겼으니까 wait a minute 이미 많은 내 와이프도 waiting for me maybe your number paper yep 진민이 같다고 왜 못다네 근데 이번 응원법 살짝 노래도 조금 청량감이 있잖아요 뭔가 희열이 있다? 응원법 들으면 맞아 뭔가 우정이 집에 에에에에 해주잖아? 맞아 진짜 갑자기 막 엔돌핀이 빡 돌아 맞아 내 엔돌핀 세포가 나오더라고 그러나 여기도 너무 좋아 피어달래!
랄레베 랄레 이거 하는 거. 이제 박자를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점점 늘어. 맞아. 그래서 약간 도도한 표정을 해야 되는데 약간 피식피식 웃음이 날라 그래. 나 커피도 많이 마시는 것처럼 물도 많이 먹어. 응원법 하다가 성대 나갔대. 프로폴리스 꼭 챙겨 먹어, 우정. 물도 많이 먹고. 주연이 요즘 얼굴 좋아. 고마워. 댓글 읽느라. 다음 노래는 없습니다. 보고 있어요. 대화하겠습니다. 턴 틀어달래, 턴. 아. 액션이가? 아니야, 댓글로. 무장들이. 근데 진짜 좋아요. 그저 람마빠레 이거를 다영이가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다영이가 안무도 만들었잖아요. 그저 람마셀빠 람마빠레. 다영이는 돈터치 때부터 약간 그런 키워드 있는 맞아 노래들의 약간 안무나 약간 그 바이브를 잘 만드는 거 같아. 멈춰버린 널 향한 페인 반복될 거라라 페인. 아 근데 언니 며칠 전에 우리가 팬싸움에서 내가 어떤 팬이랑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던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치 너무 좋지 이러고 있다. 근데 던 컴백쇼 때 무대를 보러 와주셨대. 감사하게. 그래서 너무 좋다 이거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컴백쇼 때 방영할 때 봤대. 방영할 때 봤대. 그래서 아 진짜요? 말했는데 찍힌 보니까 근데 왜 거기에서밖에 못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이게 이동이 많잖아.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급하게 준비했으니까. 맞아. 왜 언니들이 그 한 번 이후로 뭔가 왜 언니들 성격상 왜 좀 조심을 하는지 알 것 같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던 무대를 이제 컴백주에 안 해줘서 많이 물어보는 우정들이 많았는데 맞아. 이게 저희가 컴백쇼의 던 무대도 하루 연습을 했어요. 맞아 진짜 딱 아니 하루도 아니에요. 진짜 3시간 만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예 우리가 없었어. 막 뮤비 찍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급하게 사비만 그리고 사비랑 동성만 배우고 한 거여가지고. 그리고 이게 컴백쇼라서 저희 동선에도 다 맞춰주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니면 솔직히 좀 송구스럽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컴백쇼 자체가 이제 저희도 우리가 퀸이 될 줄 몰랐으니까 야. 계획이 없었던 거였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그 됐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최초이자 그 한 번에 약간 많은 공을 들였죠. 또 많은 우정들이 좋아해줘가지고 그래 나중에 진짜 각 잡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제대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기조차 이젠 없어 이미 다 지웠어 How you feeling? We break up in the 언니들 다이어트 팁 좀요. 다이어트 팁? 근데 그냥 다이어트는 적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막 식단 이런 거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제는 그냥 먹고 싶은 걸 먹어도 그냥 적게 먹고 그냥 나는 딱 이 말이야. 먹은 만큼 운동해. 먹은 만큼 움직이면 돼. 그게 제일 건강하게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우리도 막 사람인데 안 먹는 뭐냐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친구도 있어. 있지만 다들 먹으면 쪄요. 나 진짜 많이 먹어, 그죠? 그지 않아요, 언니? 은서가 진짜 많이 먹는 거 같아. 나 진짜 많이 먹어. 양이 진짜 많고 은서야말로 진짜 안 은서 운동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은서가 진짜 안 찌는 체질인 거 같아.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은 마른 멤버들 보면은 그 입 자체가 짧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저렇게 먹으면 안 찔만하다 생각이 드는데 은서는 내가 봐도 너무 많이 먹어. 근데 얘는 야식도 거의 맨날 챙겨 먹고 맞아. 라면도 막 두 개씩 끓여 먹고 그래서 여러분 저 요즘 안 먹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먹어요. 저희는 일단 밥을 안 주면 일을 안 해요. 맞아.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 밥은 정말 잘 챙겨 먹지. 우정이 오히려 밥을 안 챙겨 먹더라고. 그니까 맨날 물어보면 밥 못 먹었대. 근데 시간이 없대 우리 보려면. 그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 에너지바 같은 거라도 그래. 챙겨 먹어야겠어 진짜 여러분. 그러다 건강 다벨입니다. 던에 대해서 다영이 어머님이 어떻게 혼났냐고. 다영이 어머님 아 그때 그 이제 다영이가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저는 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다영이가 들어와서 언니 엄마가 전화 바꾸래 해가지고 받았는데 이제 어머님이 야 수정아 왜 던의 타이틀이 아니냐? 네 어머님 짜증나. 다영이는 어머니 러블리해. 아 근데 어머니 너무 감사하죠 저는. 왜냐면 아우라도 너무 좋아해 주셨고 그래가지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좀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그 다영이의 유머러스한 그 감각이 어머니야 어머님한테 온 것 같아요. 어머니 진짜 유쾌하세요. 언니 우영우 막 우영우 아직 못 보고 있어.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뭔가 그 신경을 분산시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뭘 잘 안 보는 타입이에요 요즘. 아 이지 노래 진짜 좋네. 이지 노래 좋지. Now we make it look good for ya. 댓글 또 뭐 있어요? 아우라 은서가 패스트 오브 마이크 댄스를 엔하이픈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영상 이게 뭐야? 어? 제가요? 은서가 춤을 내가 언제 췄지? 제가 췄어요? 어? 엔딩 때 춘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엔딩 썼을 때? 아, 뮤뱅 때! 피트마.
노래 진짜 좋아요. 노래 진짜 다 좋아,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막 이제 인가 때는 합동 산옥을 또 같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많이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응원봉을서. 너무 감사하단 말, 우정과 친하게 지내달라는 말 우주순이 은서가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09년생이랑 친구 먹자고? 09년생이 몇 살이야? 아 모르겠어. 아직은 언니들이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 아기야. 미안하다. 아기야 조금 더 밥 먹고 와. 떡국 한 세 그릇만 더 먹고 와봐. 미안해. 언니들이 좀 유교야. 돈 좀 주세요. 야리 올래요. 여러분들 내 돈 내 사는 거 추천해주세요. 맨날 저희한테만 물어보는데 저희도 물어볼래요. 요즘 우정이들 내 돈 내 사는 거 뭐 있어요? Please tell us. 아, 서머스비 맥주 샀다고? 서머스비 맥주가 뭐야? 그 다영이 이렇게 사과를 만드는 거. 아, 내 돈 내 사는 거 알려달라고. 맥주 샀대. 어, 트레이닝복 세트 완전 좋아. 아, 우주선 열복. 우리 엄마도 앨범 사서 보내줬는데. 어 맞아. 어머님은 진짜 매 활동 때마다 이렇게 보관하실 앨범들 사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매 앨범 초동에 항상 우리 엄마가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다섯 장씩. 맞아. 옛날엔 진짜 한 박스씩 사서 사인 보내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좀 양이 줄었더라고. 어,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인간 츄르라고 불리는 성화목장 얼려먹는 아이스크림. 아~ 맛있을 것 같아. 츄르? 이렇게 짜요짜요처럼 생겼는데 성화목장 우유 알지? 그게 아이스크림 버전으로 나온 거야. 맛있을 것 같잖아. 히카루! 히카루가! 히카루짠! 히카루 다이스키! 지금 이 야 테플라 친구는 진짜 막내다운 귀여움이 있어. 인가 김치떡도 맛있나요? 오늘 못 먹었어. 아, 수빈 언니 먹자 그랬는데 오늘 스케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일단 매점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 오늘 도착하자마자 바로 생방 무대하고 끝나고 바로 이제 시즌콘으로 넘어가가지고. 맞아. 매점을 오늘 못 가는데 다음 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케플러분들 미담 하나 풀게요. 아니 케플러분들이랑 저희가 케이콘 킹덤 이제 방영이 돼가던 시기에 저희가 케이콘을 킹덤 팀이 다 나갔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케플러분들이랑 저희랑 같은 날이어서 이제 리허설 이제 돌고 런 돌고 있었는데 진짜 그때 약간 케플러분들을 보면서 약간 나도 초심을 다시 다잡았던 것 같아. 오 진짜 오 그 무대를 위해서 맞아 무대 아래에서까지도 어 표정 연구랑
안무 연습을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지금 이 업이라는 앨범을 준비하고 계셨을 때라서 뭔가 이제 머리에 든 안무들이 되게 많아서 정리도 할 겸 되게 연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고 저도 약간 아 나도 어떻게 보면 후배지만 뭔가 나 더 배워야겠다 뭔가 좋은 작제가 된 순간이었어요. 캐플러분들 짱! 화이팅! 히카루 드리시게!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쩌다 보니 킹덤 리스트 뒤집어 뒤집어 나는 케이팝이 진짜 너무 좋아 케이팝 너무 좋아해 뒤집어 그립다 언니들 아이돌이 꿈인데 조언해주세요 아이돌 조언? 나는 그러니까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어느 분이든 어느 분야든 자기 자신을 되게 끊임없이 탐구해야 된다라고 봐요 다른 사람을 탐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되게 많이 탐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많은 어린 친구들이 이제 그냥 그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는 그런 단면적인 모습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데 엄청난 각오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걸 버릴 준비가 필요해서 뭔가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코가 높으면 냄새도 잘 맞나요? 잘 모르겠다 재밌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여러분 저희는 15분, 1시간 15분 방송하고 꺼야 돼요 아이돌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 아이돌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팬분들 만날 때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은 정말 매 순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직업을 하면서 처음 겪었던 그런 것들도 너무 많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또 언제 받겠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무대 서는 것도 저는 아직까지 너무 좋고 네 그냥 다 너무 좋아요 저한테 딱 맞는 적성에 잘 맞는 직업인 것 같아요 뒤집어 뒤집어 진짜 내일 월요일인데 다들 잘들 보냈으면 내일 좋겠어요 월요일이야? 우리는 뭐 딱히 없지만 그래도 내일 일정이 있긴 하지만 우리한테 약간 월요병이라는 게 그렇게 막 그치 우린 주말에 대한 개념이 이제 없으니까 우리 직업은 그래서 우리는 월요병 내가 이런 약간 이거는 내 유일하게 공감 못하겠더라고 이제 곧 마무리를 해야 되니 노래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선 이거는 새 거라서 못 가. 우리 엄마 거라고. 어머님 거라서 어머님한테 허락 맡아야 된대요. 아니면은 어머니가 또 바지 또 버리신대요. 가져와서 버렸대. 야! 와, 나 진짜 까마해. 너 옆에 있으니까 아니야
你们真的好好好啊，谢谢啊。 어 이제 슬슬 졸리기도 해. 아 얘 아까부터 졸렸어 내가 봤을 땐. 계속 쿠션 뒤로 허풍을 하더라고. 근데 졸릴만도 하지. 오늘 좀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아. 우정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약간 내 루틴이야. 이렇게. 우정들과 연락하고 이렇게 자는 거. 소정 언니 전 인스타 버전은 없나요? 전 인스타 버전은 저의 컴퓨터에 있죠. 앨범엔 없죠. 오 하트 곧 200만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어, 엑시 언니 우주소녀 리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정해줘서 고마워. 또 뭐 있지? 다들 웃기만 해. 엑시 혀 좀 그만 내밀라고? 좋으면서 왜 그래? 좋으면서 왜 그래? 어 하트 200만 谢谢 땡큐 감사합니다. 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 너, 와우. 댓글 진짜 빨라. 우리 언니들은 매일이 리즈인 듯. 여러분, 내일 월요일인데, 이제 곧 8월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 8월달엔 뭐 하실 거예요? 8월달엔 또 휴가 시즌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저기 온 동네방네 다니실 거잖아요. 그죠? 재밌게 놀 계획을 짜시겠죠? 거기에 저희도 껴주시길 바라면서 우정 월요일 화이팅해. 우리가 오늘 힘 줬으니까. 아 진짜 어떡하냐. 우리도 화이팅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나온다.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안녕. 이제 갈게. 오늘 저희가 좀 이런저런 우당탕탕이긴 했지만 아니 무슨 이렇게 텐션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아. 맞아 아까 진짜 어비였는데 여튼 여러분 이것 또한 저희 우주소녀니까요. 아, 지금도 너무 좋아요. 이런 것도 있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 스피커도 어? 이 이어폰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간다. 안녕. 잘 자. 잘 자라 우정아. 하트 하트. 하트가 제대로 안. 하트. 하트 하트. 하트다 하도. 빠이빠이. 빠빠이.